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서면 박사마을 사무장 구본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제가 살고 있는 춘천 서면 방동리 홍골 계곡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아침에 여기 이제 왔는데 뭐 아침 반찬거리로 다래순이나 두릅나무 순이 있으면 좀 따다가 데쳐서 반찬을 해 먹으려고 이제 왔고, 또 제가 이제 야생화 관찰을 좋아하니까 그 사진도 좀 찍고 또 뭐 영상도 좀 이제 찍어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계곡물을 보니까 너무 좋고, 앞에 여기 3번 나무가 지금 꽃을 활짝 피었다가 이제 꽃물이네요. 이제 꽃잎이 바람에 이제 한잎 두잎씩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 강물을 따라서 꽃잎이 떠내려가다가 물가에 또 꽃잎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도 꽤 많이 있고요. 참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막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제가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를 가다 보니까 잣나무 씨앗이 이제 여기 물 따라 떠내려와서 여기 이제 모래에 여기에 이제 있다가 지금 잣나무 씨앗이 이제 발아해서 싹이 나온 장면이거든요. 위에 요게 잣나무 씨앗이에요. 씨앗이고 밑에 이제 여기 이제 흙이, 모래 흙이 촉촉하다 보니까 여기서 싹이 났네요. 제가 저 잣나무 씨앗이 이렇게 싹이 트는 줄 몰랐어요. 참 자연이라는 게 참 신비하고 아름답고 참 묘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씨앗이 떠내려와서 여기 싹이 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싹이 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네요. 참 이런 게 자연이 주는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오묘한 세계를 보여주는데, 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걸 모르죠. 아, 참 이 잣나무 씨앗, 이 씨앗이 이렇게 예쁘게 싹이 트는 모습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산에 가시면 그냥 뭐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그 변화하는 모습, 자연의 어떤 그 신비를 잘 관찰하시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